술을 먹고 몇 시간 후에 수유가 가능할까요? 알코올은 모유로 쉽게 유입돼요. 공복에 마신 술은 30분 만에 모유로 유입되고 음식과 함께 마신 술은 60분 만에 모유로 다량 유입돼요. 엄마 몸에서 알코올이 분해되고 대사가 끝나야 모유에 알코올 성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알코올 30g이 분해되고 대사되는 데는 약 3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모유에서 알코올향이 나면 아기가 모유를 거부할 수 있어요. 술을 꼭 마셔야 한다면 술 마시기 전에 수유를 하고 유축으로 가슴을 싹 비운 후에 드세요. 술을 많이 마셨다면 만 하루가 지난 후에 모유 수유를 하세요. 맥주 한 잔이나 와인 한 잔 정도를 마셨다면 3시간 이후, 소주 한두 잔을 마셨다면 6시간 이후에 모유 수유를 하세요. 사람마다 알코올 분해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수유를 하기 전에 밀크스크린 키트를 사용해서 몸에 알코올이 남아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남아있다면 예전에 저장해둔 모유를 아기에게 주셔야 돼요.